안녕하세요. 기상이변 이야기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환경재난 사건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속출 중입니다. 2021년 6월 말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폭염과 홍수로 인한 지구적 재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기상이변은 제트기류의 이상현상과 연관됩니다.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크게 휘거나 남쪽으로 깊게 파이면서 느린 흐름을 보였고요. 같은 지역에 며칠 또는 몇 주간 고기압이나 저기압으로 머물게 되면서 기류의 이상현상이 비정상 기상상태를 촉발한 것입니다. 6월 말 늘 시원한 산바람을 즐기던 캐나다 지역이 섭씨 49.6도까지 올라가는 살인적인 폭염에 휩싸였고요. 미국 서부 일대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열판은 흐름이 느려진 대트기류가 크게 휘면서 고온건조한 대기압이 오래 머물면서 강도나 범위가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열파가 이 지역을 또 강타하니까 북미와 캐나다 서부는 화재가 발생하고 지금도 불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폭염과 가뭄이 화재로 이어지면서 불과 몇 주 사이에 80건의 대형 산불이 무려 4,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덮쳤습니다. 서울시 면적 거의 7배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미 서부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7월 14일 독일 서부에서는 시간당 최대 168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기록적 강수량이다 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독일 기상청 대변은 천년만의 폭우라고도 했습니다. 독일 서부와 벨기에 일부 지역을 휩쓴 대홍수의 시작은 7월 1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강물은 팽창하고 산사태가 나면서 집들과 차들을 쓸어버렸습니다. 7월 18일에는 독일 남부 지역으로 이제 홍수가 번졌습니다. 비가 내린 특히 폭우는 14일부터 이틀간에 집중되었는데요. 긴 평화를 누리던 조용한 마을의 그 거리와 집들을 집어삼켰습니다. CNN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의 홍수 피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최소 205명이고 실종자는 17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동의 예멘에서는 폭우 피해를 입었는데요. 16일부터 이틀간 강수량이 200m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4.4mm에 달했는데요. 아라비아 사막 남쪽 끝에 위치한 예멘은 연 평균 강수량이 127mm에 불과합니다. 산지에서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을 때가 760mm인데요. 5일 내지 6일 동안 내린 그 빗물이 매일같이 30 내지 40mm가 쏟아졌고요. 이틀 사이에 20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이 지역의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2021년 7월 20일에는 중국 허난성 장저우시에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단 1시간 강수량이 무려 200mm를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201.9mm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봉터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강수량의 최대치입니다. 하루 동안 1년 중 8개월치가 넘는 457.4mm를 기록했는데요. 3일간 거의 1년치 강수량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지하철은 물에 잠겼고요. 자동차도 물속에 뒤엉켰습니다. 사람 어깨 높이만큼 차오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도시를 침수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도 모두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조 설비에는 직접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산업 현장은 그나마 무사하지만요. 화난성은 중국에서 식량 생산량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이라서요. 중국의 식량 공급에 다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난성으로 보면 수재민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하고요. 7만 5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후 심각한 비구름이 북쪽으로 퍼지면서 장저우 북쪽에 위치한 신상은 20일에서 22일 사이에 812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폭우는 이 지역 기상 기록을 깨는 강수량입니다.
신상 부근에 있는 7개 저수지는 이미 범람한 상태여서요. 주변 마을과 도시에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을 기준으로요. 인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마하란슈트라 주는 24시간 동안 600mm에 육박하는 594mm의 엄청난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물탄이 너무 심해서 괴물스러웠다고도 표현합니다. 댐과 강물은 넘쳐나고요. 뭄바이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수백 명이 사는 마을이 식수조차 없는 상태로 고립됐고요. 최소 1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홍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북극곰이나 남극 펭귄이나 겪고 있는 먼 나라 이야기라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진행되는 일들임을 깨닫는 사건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연이어 터지는 중입니다. 2019년 유엔 총회 개막 연설에서 가르시아 직전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막는 마지막 세대가 바로 우리다 라고 했습니다.